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. 자, 2025학년도 6월 모평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그림과 같이 동일한 단색광 XY가 반원형 매질 1에 수직으로 입사하는 게 이렇게 잘 그려져 있고요. 점 P에 입사한 X는 매질 1과 매질 2의 경계면 바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. 에서 전반사가 됐고요. 그 다음에 점 R을 향해 진행한다. 자, 점 Q에 입사한 Y는 점 S를 향해서 진행하고요.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보겠죠. 그리고 R과 S는 1과 2의 경계면에 있는 점이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을 보게 수 있는 대로 골라라. 라고 되어 있는데. 우선은, 뭐, 기억부터 바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. 자, 굴절률은 누가 더 느리냐 이거 찾는 건데, 1하고 2 비교하는 건데, 전반사가 됐다고 했잖아요. 그럼 항상 전반사는 늦바라 그랬습니다. 늦바, 그쵸? 그래서 오빠가 아니라 늦바 해가지고 여기가 느린 매질, 여기가 빠른 매질이 돼야 된다. 그래서 굴절률은 1쪽이 더 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1이 2보다 크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. 그 다음에 X는 R에서 전반사한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전반사냐 물어보는 거예요. 자, 그럼 요거를 갖다가 잠깐 조금 지우고 선생님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우선은 반원형 요 지금 매질에서의 특징을 보게 되면 요거는 선생님 이렇게 직선을 그려볼게요. 여기 지금 법선면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딱 직선을 그려주면 항상 요게 이제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3학년의 기하 문제가 되겠어요, 이게. 우리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. 그렇게 되면 지금 요 상황에서 여기가 입사각이 되는 거고 그다음 요건 직선이 아니고 펜으로. 자, 요게 이제 입사각이 되면 요게 이제 굴절각이 되는 건데 지금 요 상황에서 전반사니까는 이제 굴절이 아니고 이제 반사각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 매질이 같기 때문에 똑같은 각도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다음에 여기서 진행했을 때요 R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요 법선 이건 왜 이래. 자, 요 법선에서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걸 그려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. 요거랑 요거랑 이등변 삼각형. 그럼 요 각도가 어떻게 된다? 요 각도랑 요 각도와 똑같은 게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입사각이 지금 요 각도일 때 전반사가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요 각도로 요 법선에서 요 각도로 입사하면 역시나 전반사가 될 것이다. 그래서 R에서 전반사한다. 네, 똑같은 각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반사한다는 거고요. 자, 그다음에 지금 y는 s2에서 전반사한다라고 돼 있는데요. y2를 또 법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입사하는데 여기서 법선을 그려보게 되면 이때는 이렇게 법선을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잘 보세요. 지금 요 삼각형에서 자 여기 선생님 한번 펜을 그려보겠습니다. 자요 삼각형보다 요 직각 삼각형을 보게 되면 여기 각도가 줄었죠. 원래는 이만큼에서 줄었죠. 그러면 여기 90도는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각도는 커진 거예요. 그럼 요 법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입사각이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굴절각도 여러분들 커지게 되는 건데 입사각이 더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요 매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당연히 전반사가 들어가겠죠. 그러니까 전반사가 이루어지겠죠. 그렇죠? 그래서 S에서도 전반사한다. 이미 더 작은 각도로 더 이거보다 작은 각도로 들어가도 전반사 됐기 때문에 더큰 각도로 들어가면 당연히 전반사한다. 그래서 기역 윤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.